탐험가가 된건 제가 선택한 건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 그냥 탐험가가 돼 있었던 거죠. 예, 반갑습니다. 저는 김현국 탐험가입니다. 탐험도 이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 탐험은 일반적으로 지리상의 발견의 시대라고 알려져 있죠. 콜럼버스 그런 분들이 미지의 대륙을 향해서 찾아다니던 시기죠. 탐험가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고산지대, 깊은 바다로 들어가요. 이거를 자기 한계의 도전의 시대라고 그래요. 이걸 이제 2세대 탐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3세대가 나왔는데 그 3세대를 저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정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잡지의 콘텐츠들을 보면 현재 환경 문제, 빈곤, 질병 이런 지구의 과제들을 이슈화시키는 내용들이 주예요. 그런 행위들이 이제 3세대 탐험으로 규정이 되고 있고, 러시아 횡단 도로라는 게 있어요. 연방 도로라고 하는데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입니다. 한 1만 킬로 정도 되는데 이 도로가 2010년에 완공이 됐어요. 저는 이 러시아 횡단 도로를 중심으로 한반도로부터 확장된 공간이라고 표현해요. 부산에서 시베리아를 거쳐서 암스테르담에 이르는 대륙 횡단 도로에 대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탐험 행위로 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여행은 있을 수 있습니다. 목적 있는 여행도 물론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탐험의 행위에 있어서는 목적 없는 탐험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탐험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곳을 찾아서 살펴보거나 조사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살펴보고 조사한다는 말 자체가 목적성을 의미해요. 쉽게 말하면 목적 없는 탐험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마침 대학 졸업을 6개월 정도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죠. 소비에트는 해체됐고, 러시아는 어마어마한 혼란에 빠져 있었지만, 우리한테는 그게 기회의 땅이 됐다라는 거. 우리는 남북 분단으로 인해서 고립된 섬 안에서 살고 있죠. 제한된 선택의 범위 안에서 살고 있고, 이로 인해서 많은 부작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반도로부터 확장된 공간, 새로운 시장이자 지구 자원의 보고, 이쪽으로 가는 숨구멍이 트여진다면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부작용들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 당시 때 청년으로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오토바이가 이동수단이 된건 안톤 치엽을 싣고 달렸던 그 새필의 말. 근데 그렇다고 내가 말을 타고 달릴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란 건 아니니까 현대판 말인 오토바이크를 이동수단으로 쓰게 된 인연이 된 이유입니다. 진짜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요즘 이런 얘기하면 바보 같다가죠. 하지만 저는 가치, 도전, 존재 이런 건 영원하다고 봐요. 거기는 또 400km는 길도 아니다, 옆이다 할 정도로 큰 땅덩어리예요. 그큰 땅에서 오토바이가 고장 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장을 안 나게끔 하는 게첫 번째 방법이고. 러시아 사람도 차 타고 가다 고장 나면 400km에서 겨울이면 죽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사람들 기본적으로 자기 차에 대한 정비 능력을 다 갖고 있어요. 고장 나게 되면 그 사람들을 찾아가면 돼. 찾아가서 정중히 부탁하면 본인이 다 고쳐줘요. 여행자는 반드시 도와줘야 된다는 불문율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차이도 여행자가 될수 있잖아요, 어떤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암암리에 여행자들은 무조건 도와주고 나누는 문화가 있어요. 저는 오토바이에 대한 정비 기술이 하나도 없어요. 체인이 늘어납니다, 오래 타면. 그 체인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현재. 이 말의 의미는 제가 이 시베리아 횡단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누구나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매일 만나는 사람마다 저에게 우다치라고 해요. 물어보면서 제 여행 내용을.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다 와서 저한테 축복을 해줘요. 겉모습은 거지 같은데 저 같은 여행자하고 와서 사진 찍는 걸 너무 막 감사하게 여기는 거예요. 마치 광야의 환경이나 똑같죠. 광야는 어떻습니까? 고독하죠? 그다음에 불안하죠. 그렇지만 이제 그 광야의 환경이라는 게 열악함만을 가지고 있는 건꼭 아니에요. 결국 이제 제가 어떤 이유로 계속 한 우물을
팠고 그 판 결과적으로 현재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또 세계 최대 탐험 단체로 알려져 있는 그 The Explorers Club이라는데 한국인 최초로 이제 정회원이 되었으니까 거기가 말 그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최대의 탐험 단체예요. 정회원으로는 닐 암스트롱, 남극점에 도착한 아문센, 뭐 피어리, 그다음에 에베레트산을 최초로 올랐던 뉴질랜드의 탐험가 힐러리, 그다음에 대서양을 비행기로 최초로 달렸던 찰스 린드버그 이런 사람들이 다 정회원으로 있는 단체예요. 한 1년 정도 에세이 쓰는 작업과 러시아 횡단 도로를 중심으로 유라시아 대륙에 대한 자료를 25년 동안 반복적으로 구축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1년 가까이 프리젠테이션을 했어요. 그 결과적으로 이제 정회원이 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시베리아를 횡단한 얘기예요. 이게 볼셰비키 혁명이 91년에 났죠. 91년에 무너졌고요. 74년 동안에 금단의 땅이었는데 이로 인해서 시베리아는 완전 미지의 땅이나 똑같았어요. 이 미지의 땅을 제가 최초로 횡단한 거예요. 거기다가 안톤 체홉의 얘기까지 스토리예요. 서양에서 이렇게 뭐 에베르트산을 빠른 시간에 많이 올라갔다 뭐 이런 거에다가 포인트 안 둬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의 창의성에다 둬요. 창의성. 탐험가는 탐험가로서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단순 반복 지속이 저는 힘을 만든다고 보는데 제가 하는 일은 러시아 횡단 도로를 중심으로 유라시아 대륙에 대해서 자료를 구축을 반복적으로 해왔다고 했잖아요. 그 공간은 무진장 넓고 큰 대륙입니다. 이 행위는 제가 탐험가로서 은퇴하기 전까지 생명을 다하기까지 뭐 어디 남미로 가자 이런 거 없습니다. 유라시아만 팝니다. 저는 유라시아 횡단하는 중에 러시아 구간 특히 시베리아 구간에서 살해당하는 여행자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위험의 요소, 기후 요소들에 대해서 제가 좀 익숙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라시아를 횡단하거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베이스 캠프? 유라시아 컴플렉스라는 이름으로 복합 공간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유라시아 횡단 어떻게 하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관. 유라시아 횡단하는 행위도 크게 보면 여행이기 때문에 여행자 카페, 여행자 도서관, 여행자 숙소, 체험 프로그램, 아카데미 이런 걸 복합적으로 해서 유라시아에 관심 있거나 횡단하려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성지, 베이스 캠프 이런 걸 준비해보고 싶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탐험가라는 직업이 직업군에는 없어요. 저 때는 배가 고팠거든요. 이제 디지털 시대에서는 핵심이 콘텐츠입니다. 그 콘텐츠를 이루는 게 이야기고요. 이야기로서의 경쟁력은 스피드와 펀입니다. 탐험 어떻습니까? 이야기로서 당연히 스피드와 펀 기능을 가지고 있죠.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유라시아 대륙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스토리들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탐험으로 묵고 살 분들은 아주 잘 살 수 있습니다. 제자를 구합니다.